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분명 기획을 할줄 아는 사람일 게 분명해요. 하지만 잘못된 기획? 시장이 먹히지 않는 기획으로 운영이 좀 힘들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혹시 지금 내가 생각했던 기획이 잘 들어맞지 않아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좀더 매장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으신가요? 효뜨, 남박, 꺼거, 키보, 사랑이 뭐길래? 굿선. 혹시 이 이름들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6개의 브랜드는 남준영 셰프가 모두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용리단길에 가면 그의 대부분의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데요. 남준영 셰프는 요리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획자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의 저서인 용리단길 셰프 남준영이라는 책에서 그가 완벽한 기획자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미 6개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총 1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남준영 셰프는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좀 어떻게 보면 괴짜 편법의 귀재라고도 좀 볼수 있는 예술가죠. 그런 기획을 잘 하는데요. 아마 알게 되시면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아, 편법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감이 셀순 있는데, 편법은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나오거든요. 즉, 남들이 다 하는 정상적이면서 일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자기만의 그런 다움으로 모든 브랜드를 기획을 했어요. 자, 그럼 남준영 셰프가 어떤 마인드로 식당을 창업하고 운영해서 초대박을 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5가지 이야기를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감탄사를 계속 연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역시 일반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생각을 가졌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이 엄청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의 모든 브랜드가 런칭하자마자 다 대박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남준영 셰프가 처음부터 대단한 스타도 아니고 TV를 틀면 계속 나오는 그런 셰프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입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유명인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좀 어울리지만 그도 평범한 동네 아저씨였었다라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건전 남박이라는 매장의 운영 방식을 예전부터 좀 유심히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남박은 쌀국수 전문점인데요. 신기한 건 라스트 오더가 오후 3시예요. 3시 반이 되면 문을 닫는 식당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저녁 매출을 포기하는 쌀국수 전문점? 저로서는 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역시나 그는 돈보다 철학, 마케팅보다는 브랜딩에 관점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남박은 오후 3시에 라스트 오더를 받는 대신에 아침 8시에 문을 열어요. 7시만 되면 가게 불은 켜지는데 영업은 8시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매출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아침에 문을 여는 식당은 보통은 뭐 해장국집 아니면 기사식당, 뭐 백반집 정도? 역시나 이제 남박도 매출은 그다지였어요. 그런데 기다림, 1년여의 기다림 끝에는 아침마다 북적이는 매장이 됐어요. 제가 아까 마케팅보다는 브랜딩이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남박이 아침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가 아니에요. 아침을 여는 식당으로 이곳저곳에 소개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찾아간 거라는 거죠. 그의 기다림이 이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확실히 브랜딩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브랜드의 색깔을 찾아가는 거, 그게 남준영 셰프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담이지만 효뜨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베트남스러운 곳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범죄도시2의 촬영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촬영팀이 이제 베트남에서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시내 한 장면이 누락이 되어서 추가 촬영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때 당시에. 당시에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베트남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스태프들이 가장 베트남스러운 곳을 전국적으로 찾다가 효뜨를 발견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장면. 영화 초반에 베트남 시내에서 형사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배경이 된 곳이 효뜨예요. 이건 역시 좀 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베트남스러운 곳을 만들고 싶어 했던 남준영 셰프의 고집이 결국 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두 번째는 무게추입니다. 무게추. 절대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이제 남준영 셰프인데요. 실제로 그의 매장들 대부분을 가보면 엄청 화려하거나 대단한 인테리어를 하진 않았어요. 다만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곳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남준영 셰프의 매장들을 하나씩 가보면서 그리고 그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머릿속으로 맴돌았었던 건 어떻게 균형을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었을까였어요. 즉 대중성과 특별함의 교묘한 그런 어떤 중간 지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대중에게 어떻게 어필하면 대중들도 좋아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곳은 키보라는 술집인데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작은 10평의 가게에서 단일 매장으로는 아사히 생맥주를 가장 많이 파는 매장의 위엄도 달성을 했어요. 산토리 위스키도 이제 팔다 보니까 입소문이 계속 나면서 산토리 회장까지 방문해서 사인까지 하고 갔을 정도고요. 약간 스티브 잡스가 내 아이폰에 사인을 해준 거나 좀 다름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 위스키에다가 사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주류 업계에서는 거의 희박한 확률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거죠. 참고로 이 매장은 서서 술을 마시는 일본의 그 다치노미야 스타일, 일명 스탠딩 바예요. 신기하죠? 이 작은 곳에서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들 있죠. 효뜨, 남박, 꺼거, 키보, 사랑이 먹일래, 굿손. 이 브랜드 중에 효뜨를 빼고는 죄다 코로나 때 오픈을 한 매장들이에요. 남들은 다 몸을 사릴 때 남준영 셰프는 오히려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이라고 표현하는 그는 책 안에서 내내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는 엄청난 독불장군처럼 좀 비춰지고 있어요. 분명히 주변에서는 좀 더 신중해라, 좀 더 배워라, 좀 더 기다려라 라고 하지만 거의 무모하리만큼 직진하는 결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키보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오픈을 했는데요. 권리금 6천만 원을 주고 들어간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곳 주변 시세가 거의 2억이 넘어요. 무모하게 보였던 실행력이 이제는 강단 있는 결단으로 결실을 맺은 거죠. 네 번째는 오히려 작은 매장이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장사를 한다는 건 자본금에서나 노동력에서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큰 대형 매장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남준영 셰프 역시 작은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대기업급의 큰 매장들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것에 있어서 나만의 방식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강조해요. 예를 들면 현재의 맛을 그대로 살려내는 대신에 나만의 방식을 좀 가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맛을 더 추구하는지를 연구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꺼거의 토마토 탕면, 토마토 탕면을 보시면 홍콩식으로 이게 보이지만 비주얼은 맛을 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비주얼은 비슷하지만 아예 그냥 맛 자체가 다릅니다.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육수에다가 고기랑 채소랑 토마토 이렇게 들어간 어떤 생국수의 느낌인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약간 맹맹한 맛이에요. 홍콩에 가셔서 한 번씩 드셔보신 분들은 두 번 다시는 먹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약간 맛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이라는 거죠. 평양냉면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평양냉면도 마니아만 좀 많이 즐기듯이 홍콩의 토마토 탕면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준영 셰프는 꺼거에서 토마토 탕면을 개발하면서 직장인들이 좋아하게끔 약간 얼큰한 맛으로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해장으로도 먹고 술 안주로도 먹고 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원하는 타겟이 좋아할 수 있을 맛을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다만 주의해야 할 건 모든 음식을 그렇게 풀어낸다면 현지의 색을 아예 그냥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들은 아예 그냥 그대로 재현을 해요. 오히려 재현하지 못하는 식당들이 많다면 이 부분이 더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홍콩식 볶음 요리 전문점 꺼거에서 팔고 있는 원앙 볶음밥이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홍콩에서 볶음밥을 드셔보신 분들은 그 특유의 맛에 좀 반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맛이거든요. 남준영 셰프도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서 홍콩식 볶음밥을 좀 먹어봤지만 그때 그 향수가 느껴지진 않아서 직접 홍콩식 볶음 요리 전문점을 만든 거예요. 원앙 볶음밥이 이제 꺼거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표 대신 요리사 남준영입니다. 남준영 셰프는 어엿한 대표가 맞아요. 이미 11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가 운영하는 TTT, Time to Travel은 F&B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회사니까요. 다만 그는 본인 스스로를 요리사, 셰프라고 칭하는데요. 이게 과연 식당 운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겸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체성 때문에 셰프라는 호칭을 놓지 않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단순히 1년, 2년, 3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하게 좀 외식업계 에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많고요. 남준영 셰프는 밖에서는 남대표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매장에서는 셰프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어요. 명확한 이유를 말하기보다 이제 그는 철저히 기본기가 다져진 셰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변에서 남들이 이제 4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성공시키고 회사를 키웠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4년이 아니거든요. 10년이 넘도록 요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일이었어요. 남준영 셰프는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아르바이트로 치킨 호프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것도 하루 16시간씩 하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심지어 배달도 하고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온 날에 맥주를 마시러 이제 일했던 가게에 갔다가 일손을 도와준 적도 있다고 해요. 월드컵이 한창이었거든요.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내와 함께 호주를 갔을 때에도 20대 때 일했던 레스토랑 이사가 좀 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3개월 동안이나 거기서 일을 도와줬어요. 물론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워라벨. 워라벨, 글쎄요. 워라벨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치열한 외식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는 그가 끝까지 셰프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다음 브랜드를 기획할 때에도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참여하고 사랑을 담아서 철학이 있는 그런 매장을 오픈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 그냥 만드는 브랜드는 그냥 전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운영하는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꿈을 먹고 산다잖아요. 좀 원대한 꿈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큰 꿈을 가지기는 힘들 거예요. 이제 남준영 셰프 역시 원대한 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소박하게.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커진 거고요. 처음부터 돈을 생각하는 꿈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셨으면 해요. 이제 돈은 나중에 정말 알아서 뿅 하고 나타나거든요. 따라오기도 하고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원대한 꿈도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많이 판 하루 되시고 원대한 꿈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갈게요. 건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세요.